항상 고음질로 받았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쓰는 편이에요. 음질이 좋으면 더 음악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. 오늘 할 실험이 제가 일반 음질이랑 고음질이랑 두 개 들려드릴 건데요. 그 중에 뭐가 고음질인지 맞춰주시면 돼요. 이게 1번이었고요. 2번 들려드릴게요. 1번이요. 1번이요? 네. 왜요? 저음 쪽에서 좀 더 저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서 네, 더 고음질인 것 같았어요. 2번이 고음질 음악이었는데요. 뭐가 고음질을 것 같아요. 저는 1번이요. 왜 1번이라고 생각하셨어요? 그냥 소리가 뭔가 1번이 좀 더 웅장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. 네, 1번이 고음질이에요. 아, 와. 1번이에요? 네. 2번이에요? 몇 번 같아요? 고음질이. 네. 2번이요. 왜 2번이라고 생각하셨어요? 뭔가 더 귀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. 다시 한번 들려줄까요? 틀렸나요? 고음질 음원은 1번이었어요. 아? 뭐가 고음질 같아요? 이것도 1번인가? 그 1번이 좀 더 울려서 들린다고 해야 되나? 그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좋아하셨습니다. 잘못 틀어준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영어라서 못 맞췄나? 차이가 뭐예요? 음원이? MP3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만 담기 때문에 용량이 좀 작고, 근데 고음질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음에 가깝게 모든 소리를 다 들려주기도 하고 각 소리도 더 세밀하게 잘라내고 단위 시간당 들리는 소리도 더 작게 쪼개요. 신기했습니다. 그리고 귀가 저렴한가 봅니다. 역시 완전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음악 자주 듣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왕이면 고음질로 듣는 게 좋겠죠. 고음질 지원되면 저도 앞으로 고음질로 듣고 싶어요.